생일을 맞아서 아주 굉장한 레어템을 하나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너무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가슴이 불끈불끈하는데요. 주노 106은 1984년도에 롤랜드에서 제작이 됐고요. 케미컬 브라더스, 유투, 디페시 모드 많은 아티스트들이 주노 시리즈를 굉장히 사랑했던 모델이고, 80년대 신스팝은 한 시기에 거의 상징적인 모델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인기가 많지만 더 이상 부품을 생산하진 않기 때문에 서드 파티 업체에서 나온 보이스칩이나 그런 것들로 이제 생명을 유지하고 있고, 가장 좀 재밌는 것은 보이스칩 이슈가 있어요. 6개 폴리포닉 보이스칩이 들어가는데 겉을 둘러싸고 있는 에폭시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경화되기 때문에 경화된 상태에서 도체 성향을 좀 띈다고 해요. 유튜브에 많이 검색해보면 굉장히 많은 영상들이 나오고, 보이스칩 이슈 때문에 에폭시가 도체화 성격을 띠면 보이스칩이 제 역할을 못하고 이제 잡음이 생긴다던가, 특정 키노트에서 엉뚱한 소리가 난다던가, 필터가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다던가, 그런 증상을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선물 받은 이 주노 106도 굉장히 멋진 사운드를 내주다가, 그럼 이제 워밍업이 된 다음부터는 잡음과 함께 트러블이 발생하고 있어요. 지금 이 사운드 지직지직거리는 소리가 들리나요? 보이스칩이 문제가 발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키 트랜스포스를 누른 상태에서 전원 온 시키시고요. 부팅이 되면 손을 뗍니다. 그럼 LCD에 이렇게 계단 형태의 아이콘이 보이고요. 이때 폴리 1, 2를 함께 눌러서 두 개가 점등된 상태에서 지금 한 번씩 누르면 패치 넘버가 보이죠? 이게 이제 6개의 보이스칩을 1, 2, 3, 4, 5, 6 보여주는데, 지금 현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VCF의 프리퀀시를 10으로 올려주시고, 지금도 현재 이제 이상한 사운드가 들린다는 거는 지금 아까까지만 해도 한 30분 괜찮았는데 또 보이스칩이 이제 열화된 현상을 보이고 있어요. VCF의 키보드도 10, 엔벨로프의 D는 10, S는 5, R은 2로 놉니다. 그리고 DC의 LFO는 매뉴얼로 놓으시고, 스퀘어파나 사인파의 스위치는 다 꺼주세요. 레인지는 8로 놓으시고, DC의 노이즈를 올렸을 때 사운드가 들리죠? 4번 잘 들리고, 5, 6, 1, 2가 이상하네요. 3, 4, 5, 6, 1, 2는 또 이상하죠? 2번이 저번에도 말썽을 폈었어요. 근데 3번도 조금 있으면 이제 문제를 일으키더라고요. 여지없이 2번 보이스칩은 문제가 있네요. 사운드가 나다 안 나죠? 보이스가. 이제 노이즈는 제로로 낮추고요. 스퀘어 웨이브를 켜주시면 됩니다. 소리가 나네요. 3, 4, 5, 6, 1, 2번 뭔가 또 이상하죠. 2번 소리가 안 나네요. 6, 2번. 자, 이제 사운드 체킹은 했고요. 2번 보이스칩은 확실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이스칩에 에폭시를 다 걷어내는 작업을 이제 영상으로 남길 예정이고, 국내에서는 아직 영상이 없는 것 같던데, 이건 이제 서드 파티로 이베이에서 보이스칩을 판매는 하고 있어요. 워낙 가격도 가격이고, 그걸로 교체했을 때는 이제 거의 보이스칩 6개를 다 교체하는 것이 나을 수 있고, 전체 음색이라든가 전압을 또 새로 맞춰줘야 되기 때문에 약간 번거로운 게 있어서, 기존에 장착된 보이스칩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게 최상인 것 같아요. 이거 뭐 지금도 타건을 끝냈는데 뒤에 음원이 너무 이어지고 잡음도 들리고, 필터칩의 프리퀀시를 낮추거나 레조넌스를 올리거나 상관없이 간헐적으로 이제 터지는 소리가 납니다.
수리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분해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옆에 있는 피스들을 다 풀어 주셔야 돼요. 자, 이제 상판 커버를 조심스럽게 들어 올리죠. 저번에 부러졌던 건반을 수리했던 적이 있기 때문에 제가 물론 쇼츠 영상으로 올렸지만 분리하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 전원 코드가 빠졌는지 확인하셔야 되고 파워보드, 전원부를 관장하는 파워보드, 그 다음에 메인보드, CPU부예요 이쪽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보이스칩이 설치되어 있는 모듈보드고요. 사운드 모듈보드는 여기 1, 2, 3, 4, 5, 6이라고 써 있어요. 숫자가 각인되어 있고 보이스칩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이고 가운데는 1, 2번의 필터칩, 3, 4번의 필터칩, 여기는 5, 6번의 필터칩이에요. 필터칩은 떼어내기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듀얼 PCB인데 앞면에 납땜이 보이기 때문에 뒷면에서 저희는 보이스칩을 떼낼 건데 앞쪽 납땜을 제거하는 것은 상당히 힘들어요. 전문 장비가 있어도 쉽게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일단 보이스칩이 늘 문제를 일으켰다고 했기 때문에 아까 문제가 있었던 요 2번과 오늘 영상엔 문제를 드러내진 않았지만 3번도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2, 3번 떼어내고 아주 잘 작동한다면 나머지 보이스칩도 전부 수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판에 연결되어 있는 각 접점 케이블을 분리해 주셔야죠. 사진을 잘 찍어 놓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자주 뜯었다 붙였다 했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PCB를 분리해 줘야 합니다. 이렇게 떼어냈습니다. 1, 2, 3, 4, 5, 6. 6개의 보이스칩을 떼어낼 거고 어떻게 떼어낼 건지 뒷면에 PCB에 납땜된 이 부분을 녹여내서 떼어낼 거예요. 떼어내고 공업용 아세톤에 한 하루 정도 담궈 놓으면은 지금 이 검정 에폭시 보이죠? 이게 다 이렇게 흐물흐물해지고 그때 벗겨냈고 재납땜을 하면 작동이 잘 된다는 영상들이 있어서 1차적으로 서드 파트 칩을 구매하지 않아도 되니까. 2번, 3번 보이스칩을 떼냈죠. 솔더링 펌프가 있었지만 너무 힘들었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었습니다. 이건 납땜 기술이 없으면 시도하지 않으시는 거를 보내드려요. 여기 보면 알수 있겠지만 요핀 하나 도저히 안 빠져서 PCB에 붙어있는 채로 잡아 뽑아버렸어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에폭시를 벗겨낸 다음에 다른 핀을 하나 납땜을 해서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스칩 2번은 핀이 부러지지 않은 채로 잘 빠졌고요. 이제 납땜 부위를 깨끗이 청소하고 도통 테스트를 한번 해보고 끊긴 건 없는지. 여기랑 여기랑 의심스럽거든요. 열을 한번 줘가지고 제가 지금 끊어 먹었을 수도 있어요. 안 끊어졌네요. 이렇게 접점끼리 회로가 살아있는 부분의 접점끼리 플러스 마이너스 됐을 때 도통이 되면은 울리는 거고요. 이 부분에 지금 PCB 판넬을 제가 약간 손상시키지 않았나 해서 찍어봤는데 손상되지 않았어요. 여기도 손상되지 않았고 손상되지 않았고 얘는 얘랑 손상되지 않았으면 됐어요. 아, 전혀 PCB 문제 없습니다. 보이스칩만 살리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에폭시를 제거하고 다시 나타나겠습니다. 에폭시가 정말로 도체 성격을 떴다면 칩에 다리들이 붙어 있는데 이쪽들이랑 뭐 간섭을 일으켰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반신반의하면서 작업을 진행해 봤습니다. 잘 되면 대박이네요. 하나는 완전히 끝냈습니다. 뒷부분은 뭐 묻어 있긴 하지만 상관이 없어요. PCB 회로가 없는 면이기 때문에 앞면만 깨끗이 벗겨내면 되고 핀을 깨끗이 청소하고 납땜을 해야죠. 온도는 지금 320도씨 정도 됩니다.
튼튼하게 납땜을 완료했고요. 접점이 잘 연결됐는지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일단 여기 저항이랑 세 번째 핀의 앞면에 있는 패턴이 떨어졌기 때문에 제가 지금 화면에 보이진 않겠지만 저항에서 직접 세 번째 핀 쪽으로 선을 하나 연결을 했거든요. 그래서 해당 회로가 여기 저항의 이 부분과 잘 연결이 됐습니다. 잘 연결됐고, 두 번째는 쭉 타고 오면 여기 세 번째는 저항이었으니까 네 번째는 여기네요. 촬영을 하진 못했는데 어제 보이스칩 한 개를 더 설치 완료했어요. 요두 개, 2번과 3번은 제가 고장을 의심했기 때문에 에폭시를 걷어낸 보이스칩입니다.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이게 자신감만 갖고 할수 있는 일은 아닙니다. 디솔더링 펌프를 가지고 370도 정도 온도로 가열을 해서 납을 녹여내는 데 있어서 이게 듀얼 레이어 PCB다 보니까 뒷면과 앞면 페이스에도 약하게 납땜이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디솔더링 펌프로 뒤쪽에서 석션을 시도할 때 앞면에 있는 납이 잘 녹질 않아요. 그건 이제 노하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노하우가 없다면 작업이 굉장히 힘들어질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핀두개 정도가 끝까지 녹질 않아가지고 그냥 롱노우즈 플라이어로 잡아 뽑아버렸어요. 순간적으로. 그러면서 PCB에 패턴 두 개가 드러나서 끊어졌고 보이스칩 핀 하나가 완전히 부러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남는 케이블에 있는 핀을 커팅해가지고 보이스칩의 새로운 다리를 납땜해서 만들어줬습니다. PCB에 있는 패턴이 끊어진 부분은 얇은 와이어 가지고 영상에 보이진 않겠지만 이쪽 저항에서 3번 핀으로 가는 회로를 하나 만들어줬습니다. 그냥 영상만 보고 따라하시기에는 정밀하기 때문에 조금 힘듭니다. 오래된 기판의 특성으로 이 하나하나 이 회로를 구성하고 있는 패턴들이 열을 재차 가하는 상황에서 PCB에서 이탈해서 떨어져 나와요. 물론 뭐 전기회로를 어느 정도 볼줄 아는 사람이라면 와이어링해서 구성하는 방법은 있죠. 어쨌거나 완성은 했습니다. 이제 연결해서 소리를 한번 들어보면 될것 같아요. 제대로 작동을 하면 대박이라고 생각하고 안 되면 주노 106은 아웃이죠 뭐. 그리고 이 과정을 함께한 장비를 제가 잠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런 건 솔더링 페이스트라고 써 있는 플럭스입니다. 플럭스는 납땜을 떼어내거나 다시 납땜 작업을 할때 기판에 좀 접착력을 좋게 해주는 리퀴드예요. 요거는 역시 뭐 페이스트지만 이건 이제 납땜 인두에 팁을 이제 한 번씩 대주면서 좀 작업성이 좋게 해주는 거. 그리고 윅인데, 하코의 윅인데 굉장히 품질이 좋은데 이건 용도가 이제 PCB에 남아있는 납찌꺼기를 인두로 가열해서 묻어가지고 흡수해주는 그런 툴인데 문제는 오래된 PCB에는 요거를 권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 디솔더링 작업을 윅을 가지고 하다가 패턴이 PCB에서 뜨는 현상이 발생했거든요. 요 핀셋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렇게 꺾여있는 타입이 좋습니다. 이번 작업에서 최고의 수운을 올린 툴은 바로 이 장비입니다. 이후아라고 써있나? 이게 이후아 948i라는 알리에서 구매했던 솔더링과 디솔더링 펌프가 내장된 장비고 요거 같은 경우는 순식간에 내가 설정한 온도로 올라가요. 일반적으로 플러그만 꼽아서 쓰는 일반 전기 인두들은 사실 온도가 일정치 않아서 PCB 기판들 작업하는 데는 좋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그 싸구려 인두 가지고는 PCB에 있는 패턴들을 전부 태워먹기 딱 좋습니다. 그래서 온도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냐면 320도로 설정했을 때 이렇게 금방 온도가 올라가죠. 지금 납땜 인두의 온도를 가열하고 있는데 금방 올라가서 내가 설정한 온도를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잘 해줍니다. 안정적으로. 그리고 이제 반대쪽으로 파워를 넣으면 디솔더링 펌프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320도 다 올라왔죠. 그리고 스위치를 끄면 인두는 꺼지고 이쪽으로 올리면 이제 디솔더링 펌프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디솔더링 펌프는 380도 정도로 작업을 했고 얘는 온도가 약간 더뎌요. 납을 녹여서 스위치를 누르면 장비에 연결된 펌프가 이제 고압으로 빨아들여주는 석션을 해주는 장비입니다. 이거 없으면 PCB 작업은 거의 불가하다고 보시면 돼요. 알리에서 한 10만 원대 초반에 주고 구매했던 것 같은데 정말 가성비가 좋은 제품인 것 같아요. 이제 모든 수리를 마쳤으니 대망의 기판을 연결해서 사운드를 들어봐야 되겠죠. 또한 제가 납땜한 부위들이 전부 이상 없이 작동을 하는지 일단 기판에 PCB 기판에 자리를 잡아 주시고요. 디아이와이라는 거는 수리가 완료됐을 때 스스로가 느낄 수 있는 그 성취감이 가장 큰것 같고요.
일단 커넥터를 연결해 줍니다. 사진을 찍어 놓거나 네임펜 같은 걸로 표시를 해 놓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주위에 다른 도체들과 이게 접촉이 되면 안 되겠죠? 쇼트가 날수 있으니까 잘 떨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고 덮어야죠, 뭐. 이제 케이스 옆면을 조립을 해야 되겠죠? 지금 영상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보다 제가 더 준우 106이 멋진 소리를 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잘 작동하는지 한번 켜봐야죠. 부팅해라. 1번. 떨리는 순간입니다. 포르타멘토를 한번 켜볼까요? 완성한 거 아닌가, 이거? 완전히 고쳐진 것 같은데? 너무 좋은데요? 가슴이 벅차는데, 버려질 수도 있었던 1984년도의 이 명기를 과연 이베이에서 부품을 사서 고칠 수 있을까? 아니면 통째로 어딘가 보내야 되나? 수리를 하러? 고민을 너무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몇몇 해외 유튜버들이 이제 저한테 희망을 준 건데, 보이스칩이 에폭시 이슈가 있을지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그냥 반신반의하고 나중에 부품을 교체하는 한이 있더라도 한번 똑같이 에폭시를 걷어내보자 해서 시작한 작업인데, 보통 한 15분 정도 예열시키면 그다음부터 뭐 잡음 튀고 사운드 안 눌리고 난리가 났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거의 한 시간 이상 켜놨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지금 심지어 이거 폰 라인에 연결했어요. 라인으로 빼지 않고 폰으로 그냥 집에 있는 홈시어터에 지금 연결을 한 건데. 그러네. 코러스 1.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도 사용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요. 각 뱅크에 들어있는 사운드들도 잘 표현하는 것 같습니다. 단지 이제 VCA나 VCF 이런 필터부의 슬라이더들이 접점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느낌이 살짝 있는데, 다음번에는 이제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슬라이더들, 그 다음에 DCO에 있는 버튼들, 이게 트리거, 이 지금도 보면 불이 들어오질 않아요. 꾹 위쪽으로 이렇게 눌러야 이게 교체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들어와! 들어왔네요. 요거 이베이에서 이거는 부품을 구매해야 될것 같은데 똑같은 거를 구하기가 힘들 것 같아서. 아무튼 성공적으로 죽어간 준호 106을 다시 소생시켰습니다. 완벽하게 고쳐져서 너무 행복하고 자신감이 붙었으니까 이제 앞으로 열심히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취미 음악인한테 뭐 이것만한 악기가 또 있겠어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번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